롤스로이스 올뉴 팬텀 공개 독보적인 우아함. 롤스로이스가 27일 현지 시각 제8세대 신형 팬텀을 공식 공개했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신형 팬텀은 전작에서 사용했던 BMW 플랫폼이 아닌 롤스로이스 자체만의 알루미늄 플랫폼을 사용했다. 차세대 플랫폼은 앞으로 고스트나 레이스, 턴, 그리고 걸리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기존보다 130kg 이상 가벼운 무게를 지니면서도 자체 강성은 30% 강화한 올뉴 팬텀은 전방에 더블 위시본과 후방에 오링크를 포함해 능동형 에어, 서스펜션과 사륜 스티어링까지 탑재했다. 또한 롤스로이스가 마법의 양탄자라 자부하는 승차감은 플래그베어러, 플래그버러라 불리는 기술을 통해 보다 향상되었다고 한다. 플래그베어러는 100km/h 이내의 속도에서 차량 창문 쪽에 삽입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 상태를 스캔하고 서스펜션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편안한 승차감에는 부드러운 주행은 물론 조용한 객실을 위한 자음 성능도 포함된다. 신형 팬텀에는 이중하부 할로잇 스킨 구조와 벌크 헤드로 방진과 방음을 모두 강화했고 측면부 차음은 물론 구디 비의 소음을 흡수해주는 사일런트 실 타이어까지 장착되었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신형 롤스로이스 팬텀은 2016년 103EX 컨셉에서 외관 디자인을 빌려왔다. 커다란 팬텀 그릴은 이전보다 커진 모습이며 이전의 각진 형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열리는 코치 도어는 전작과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도어, 핸들 터치를 통해 전자식으로 닫히는 구조로 업그레이드 됐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차량 실내를 살펴보면 업프론트에는 대지보드라기보다 아트 갤러리처럼 보이는 인테리어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차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12.3인치 TFT 스크린과 빌트인 시계는 우측면에 수려한 윈도우 패널과 함께 대시보드 디자인을 완성한다. 조잡스러운 버튼들은 모두 터치스크린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포함되어 모던한 감각을 부각시켰으며 차량 천장에는 마치 별을 보는 듯한 라이팅 시스템이 내부를 은은하게 비춘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뉴 팬텀. 아르데코의 스타일에 미니멀한 감각이 더해진 신형 팬텀은 도어실과 후방 센터 콘솔 등을 활용해 샴페인 병 인서트로 사용했다. 기존의 피크닉 테이블과 TV 스크린 등은 터치 버튼으로 나오도록 바뀌어 깔끔하게 사라졌고 새롭게 적용된 음료 캐비닛과 위스키 데칸더, 쿨박스 등도 내부에 내장되었다. 좌석과 암레스트에는 열선 옵션이 제공되며 뒷좌석 각도 조정은 기본으로 포함된다. 만일 확장된 윌베이스 트림을 선택하면
기본 모델보다 220mm 넓은 실내 공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 뉴 팬텀. 신형 팬텀의 보닛 아래에는 두 개의 터보 차저로 구성된 6.75L V10 엔진이 새롭게 탑재되어 최대 500의 순마력에 91.8kg 증토크를 발휘한다. 여기에는 8속 자동 기어박스가 함께 적용된다. 차량 안전 기능으로는 위험 보조 기능과 4개의 카메라로 지원되는 파노라믹 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보행자 알림과 신호 알림 등이 있다.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 뉴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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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롤스로이스, 2018 올 뉴 팬텀.